파이팅! 너는 내 운명의 장세벽. 소녀시대 유나. 맑은 눈망울에 순수한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시청률 30%를 순항 중인 일일 드라마 너는 내 운명 속 장세벽.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행복한 비명쭉. 정격 출동. 여유만만을 위해 유나의 온 가족이 총동원됐다. 너무나 잘생기신 유나의 아빠와 딱 하나밖에 없는 언니까지 행복한 가족 모습. 가수 출신 연기자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유나의 쉴 틈 없는 24시. 여유만만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3시간씩 잤는데 지낼 수가 있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복불복은 계속된다. 너는 내 운명의 주역 살망의 불꽃 튀는 밥값내기 게임. 웃음 카드 유쾌한 장세벽의 일상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 장세벽. 하지만 늘 밝고 씩씩한 아이. 갑작스런 불운의 사고로 실명하게 되는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증자가 나타나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안타깝게도 친한 친구는 새벽에 돈을 갖고 야반 도주를 하고 만다. 이 아가씨, 당분간 우리 집에서 묵을 거다. 아니, 아버지! 아, 엄마 아세요? 갈 곳 없는 새벽이 집으로 가자 태풍이네 집은 폭풍 전야.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구만. 여긴 어떻게 왔어요? 태풍은 새벽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온 지 한 5분 됐나? 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겠냐. 야, 뭘 빤히 꼬라봐. 새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남자. 어? 붙어볼까? 당혈질인 태풍이 먼저 주먹을 날리는데. 이 자식이. 야. 1차전은 태풍의 완패. 다음에 보자. 안 되겠다. 태풍의 가족은 밝은 새벽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태풍은 새벽에 대한 왠지 모를 큰 감정.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너는 내 운명은 계속 된다. 어쩌냐기도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둘이 그냥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그냥 틱틱거리더라고. 얘도 싸웠니? 싸우겠냐. 여기는 서울의 한 백화점. 오늘의 주인공 장세벽 역의 유나. 이름처럼 새벽부터 촬영이 한창인데. 일일 드라마로 첫 주연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유나. 연일 계속되는 촬영으로 피곤할 만도 하지만 그럴수록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고. 두 분 항상 같이 다니시네요. 아니요, 그렇게 같이 다니지 않아요. 말이요? 맨날 따라오잖아요. 항상 보니까 신혼부부 같아요. 맨날 따라다니고. 왜 반응 보여야지. 예? 예? 어머, 무슨 말씀? 옆에서 유나 씨 지켜보니까 어떠세요? 유나 씨요? 뭐라고? 완전 이쁘죠? 네, 귀엽고. 선배님도 혹시 헤매실 때 팬이셨나요? 소시요? 네. 은근히 소시 팬이에요. 아, 그래요? 지훈 씨, 알고 보니 율동까지 거대로 외우고 있는 열성 팬. 정말 똑같네요. 최근 드라마 스토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장세벽의 분량이 점차 늘어 요즘 거의 종일 촬영장에 있다시피 하는 유나.
하지만 찡그름 없이 항상 생글생글. 지금 시간은 6시 반? 40분. 몇 시간 잤어요? 어제 1시쯤 끝나서요. 지금 들어와서 2시에 자고 5시, 한 2시간 반? 딱 봐도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네. 좀 이따 좀 괜찮아질게요. 원래 잠이 많은 편이에요? 네, 저 잠이 되게 많은 편인데요. 드라마를 하면서 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자는데 좀 지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멤버들 자는 거 보고 오는 거잖아요. 되게 들어갈 부럽겠어. 때도 멤버들 자고 있는 거 보고 나올 때도 멤버들 잘 때 나올 때도 많아요. 되게 부럽겠어. 처음엔 되게 부러웠는데요. 이젠 그냥 포기했어요. 극중 새벽이를 짝사랑하는 태풍. 아, 기집애 진짜 피곤했나 보네. 잠깐만. 근데 얘는 맨날 나랑 있을 때만 자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 남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새벽과의 키스 직전까지 가게 되는 돌발 상황. 많은 소녀시대 남성 팬들에게 원성이 자자했었다는 문제 그 장면. 아, 진짜. 나 진짜 김태풍 너 뭐하는 거야 진짜. 자고 있는 애한테 비겁하게. 왜 양심도 없냐? 다만 뭐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표정이 아쉬 상당히 아쉬운 표정이. 저 잡혀갑니다. 유나의 팬들이 무서워요. 참 바른 후배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어리어 보이지가 않아요. 어쩐 때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걸 선배인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막 저한테 충고도 해주고. 네. 굉장히 좀 바르고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친구인 것 같아요. 속도 굉장히 넓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가수 출신 연기자 선배인 이지훈 때문에 이제 막 연기에 발을 디딘 유나에게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는 선배라고. 잠은 확실히 다 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은 되겠어요. 언제 또 다시 잠이 올지 몰라요. 잠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분량은 좀 많은가요? 오늘은 네. 한 이 뒤로 한 7시간 정도 있는데요. 3시간이 야외인데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취소됐으면 좋겠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오늘은 좀 일찍 가고 내일 찍으면 안 될까 하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미리 찍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늦은 오후. 하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궂은 날씨 덕에 야외 촬영은 포기한 채 실내로 대신한 오늘 다들 식사도 거른 채 촬영에 열중한다. 앉으나 서나 대본을 손에서 놓지도 못한 채 중얼중얼 외우기에 바쁜 유나. 대사량도 많이 내다 감정신까지 있는 터라 초보 연기자 유나에겐 매일이 진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이만큼 길게 꾸겨야지. 저 100점 맞았을지. 나름 열심히 했었지만 이런 이제 시험을 본다면 암기 과목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 씨! 수빈의 부탁으로 대신 맞선을 보게 된 새벽. 하지만 그 맞선 자리에 나타난 남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호세임을 알게 되는 수빈. 뭐야 저 두 사람. 장세벽이랑 저 남자가 왜 같이 있어? 안녕하세요.